그 흔적이 쫓아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는 바로 개인의 제품 비교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Individuals may prefer. prefer 다음에 뭐 나와요? prefer 다음에 품격사가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단다 나올 수 있습니다. prefer to shop for shoes in a regional shopping mall.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요거는 shopping for shoes라고 해도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눌렀냐? 자, 프리퍼가 뭔 뜻이라고? 선호하다지? 그러면은 A를 더 좋아해. 뭐보다 B보다. 그지? 맞아? 그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 댄이 있으면 앞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비교급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비교급 있어 없어? 없지? 프리퍼는 뭐야? 비교급이 아니야. 그냥 비교의 뜻을 담고 있는 동사야. 비교급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댄을 쓸수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전치사 투를 써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자, 예문으로 봐. 나는 TV 보는 것보다 축구하는 게더 좋아. 영어로 해봐. I prefer. 그다음 뭐였어? 축구하는 거. 더 좋아하지? TV 보는 것보다. 그럼 투가 전치사지? 그럼 여기 TV 보는 거뭐 써야 돼? Watching TV. 이렇게 되겠지? 동명사 써야 되지. 그럼 여기도 뭐야? 동명사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뭐야? Playing soccer. 그지? 그랬을 때, 자, 여기 봐라. 야, 너는 TV 보는 게더 좋아? 축구하는 게더 좋아? 이렇게 보면 나는 축구하는 게더 좋은데 TV 보는 것보다는 빼도 되지.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써? prefer to를 써요. to play soccer 이렇게 써요. 얘가? 얘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는 축구하는 게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하고 붙이고 싶어.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써요? 투수는 이제 안 돼요. 투수는 여기 동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투명사로 봤는데 이제 못 쓰지. 투못써 그렇다고 댄쓸수 있어? 댄도 못써 비교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써? 레더 댄을 쓰는 거야. 댄 앞에는 비교급이 있어야 되지만 레더 댄은 앞에 비교급 없어도 될 거야. 알았어? 이거는 니네 꼭 알아둬야 된다. 잘 나온다. 어떻게든. 자, 레더 댄 그다음 뭐라고 온 거야? 여기 투까지 걸렸다 보면 동사 번역 do anything else. 오케이? 또는 to do 하고 써도 되지. to do anything else 해도 돼요. 여기까지 생각해 주고. 자, 정리. 정리. prefer는 이렇게 외우십시오. prefer to do something. something 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고, 보통. 그 다음, prefer doing A to doing B 이런 형태예요.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걸더 좋아. 전치사 투 쓴다는 거 중요해. 이해하냐? 동명사 형태. 그 다음 prefer to A라고 썼어. 그러면 여기 뭐 쓴다고? rather than to do B 이렇게 쓰는가? 투쓰면 do B. 요게 prefer의 C야.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댄을 많이 썼다. 댄을 쓰면 해석은 저절로 되거든. 해석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얘네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해. 그래서 prefer가 나왔을 때 댄이 나왔을 때 조심해라. 알겠어? prefer의 쓰임은 이렇다. 체크 안 해도 되냐? 지금? 기억해?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뭐랑 비교해서 비교하는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prefer to 하고 끝났어. 개인들은요, 아마 선호할지도 몰라요. to shop. 쇼핑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몰라요. 그지? 신발 사는 것을 선호할지도 몰라요. In a regional shopping mall에서. 끝, 그냥. 뭐보다 to 하고 붙을 수도 있지. rather than to shop, 뭐, global market. 이렇게.
라고 써도 되겠지? Because 왜? They can compare. 그들이 비교할 수 있으니까. 뭐를? The merchandise. Merchandise는 뭐야? 상품이죠? 상품을요. In four or five different stores. 그죠? Four or five. 네다섯 개의 다른 가게에서 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요. In fewer tips 하면 더 적게 트립이구나. 더 적은 트립에서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요 주변에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한 네다섯 개 비교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localization economy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firms 회사들은요, selling 파는 회사야. 뭘 팔아? similar products 유사한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은요, may repair 할 수 있대요. repairment 물리치다, 뒤로 쫓아낸다, 그죠? 퇴치하다 이런 거죠. One or other 서로 서로를 퇴치할 수도 있어요. Under some circumstances 뭐야?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환경 하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when 언제 consumers have a 소비자들이 뭐야? Have a demand 수요가 있을 때는 뭐에 대한 수요야? For display variety 뭐야? 전시되는 다양성이야. 전시의 다양성. 보여주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similar competing establishment가 유사한 competing 뭐야? 경쟁적인. 이거 자동사기 때문에 ing로 주식해야 된다. competed 하고 수동으로 수식 못한다. 과거부터 해서 안 된다. competing establishment가 유사한 경쟁적 어떤 설립이 아마 locate together 함께 위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발 가게인데 옆에 신발 가게 다 없었으면 좋겠지. 나 혼자 독점하고 싶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왜? 나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내 밖에 안 와. 여러 가게가 좀 몰려 있는 데 가야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가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모여 있는 거야. 알겠어? additional shoe store. 추가적인 신발 가게가 슈즈 스토어 아니다. 이렇게 수집할 때는 항상 단수가 된다. 슈즈 스토어 아닌데 슈 스토어야. 추가적인 신발 가게는 이런 리저널 쇼핑몰에서 그 지역적인 쇼핑몰에 있는 추가적인 신발 가게 또 다른 가게가 may actually benefit 실제로 이득을 줄 수 있지. All the shoe store 모든 슈 스토어에 모든 그 신발 가게에 이득을 줄 수 있단 말이야. By 어떻게 보면서 making 만들면서 그 뭐를 A more desirable 한 플레이스로 만들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잖아, 그렇지? 뭐를 more desirable 한 플레이스로 만들면서 To shop for shoes 신발을 쇼핑하기에 더 desirable 한 장소로 만들어주면서요. 좀 몰려있어야 바람직한 곳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The additional store는 추가적인 가게는 may lower 아마 낮출 수도 있겠지. 뭐를 낮춰? The percentage를 무슨 percentage? Of more shoe shoppers야. 그 몰에서의 슈 신발의 그 쇼핑객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출 수도 있겠지. 어떤 who make purchase 구매하는 each existing store 각각의 존재하는 가게에서의 그 신발을 구매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낮출 수 있어. 뭐 하지만 total sales 전체 판매는 증가할 수 있지. 그 뭐 때문에 the greater number of shoppers 더 많은 쇼핑객들의 숫자 때문에 이해가냐? 이해가냐? 부연 설명 없어도 되냐? 부연 설명 해줘? 안 했으면 좋겠지? 설명 해버린다며. 자, real establishment는 그래서 리테일 이스테블리시먼트구나. 리테일 소매죠. 소매. 소매 설립들은 뭘 파는? 컴플리먼트리 프로덕트다. 컴플리먼트리는 보완적인 상호 보완적이냐. 컴플리먼트리 단어 잘 봐. 컴플리먼트리 이거 아이스먼 어떻게 돼? 칭찬을 하는 뜻이지. 이거 아이스먼 데 스펠링 잘 봐. 컴플리먼트리 아니야. 이야 이 컴플리먼트리야. 스펠링 잘 보라고 했어. 보완적인 제품들을 파는 소매의 설립들이 그지? may also 또한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클러스터 하는 경향이 있다. 클러스터는 뭐야?
클라스터 하면 나는 항상 포도를 생각해. 포도. 포도 다발 이때 꼴딱꼴딱 몰려있지? 이게 클라스터야. 이렇게 떼걸레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제품들. 신발 사면 뭐 사겠어? 신발 사면 뭐 티셔츠도 살 수 있고 바지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신발 배경이나 옷에랑 같이 몰리는 경향이죠. 포인트 있어요.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Theaters and Restaurants는 종종 Locate Together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극장과 레스토랑트는 함께 몰려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Reflecting,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사실 완전한가? 대디야? 사람들이 like to eat, 먹는 것을 좋아하죠? out, eat out 하면 외식하다죠? 외식하는 걸 좋아하죠? before or after seeing a show, 쇼를 보기 전이나 후에 쇼를 보기나 전 후에 이렇게 뭔가 먹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접속사 대수로 더 백과 동격의 접속사 공격 되게 많이 나온다, 그지? 응. 그런 동격에 접속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알았어?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localization economy에 관한 얘기야. 지역 경제에 대한 얘기고, 지역 경제는 어디서 찾아진다고? 바람, 욕망에서. 개인들의 욕망인데, 제품을 비교해가지고자 하는 개인 욕망에서 뭐가? 지역 경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직접 경제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경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들은 뭘 선호한다고? 지역에서 쇼핑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신발 같은 거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 그죠? 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근데 회사는 제품을 파는 회사는 다른 애들을 물리치고 싶지만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유사한 경쟁적인 매장들이 함께 뭉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신발 가게가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가게는 그 구매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순간적인 와서 구매하는 비율은 낮출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증가하는 거예요. 판매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Retail Establishment Selling Complement Products가 또 함께 모이는 경향. 서로 보완이 되는 제품. 그러니까 경쟁사도 모이는 경향이 있고 나는 신발이지만 신발 말고 다른 옷이나 뭐 이런 다른 가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를 들어주고.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local economy, localization economy에 관한 얘기로 설명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15번. 네. 맞았다. 15번. 15번 하면 5개 넘는데? 16번 안까지 해야 돼. 4개가 남았는데. 그죠? 다음에 5개 하죠. 어? 다음에 5개 하겠니? 다음 주 월요일날 니네가 분명히 숙제 안 해갖고 씨 잔소리 듣고 두둥이 패고 그러고 있으면 시간 많이 갈 텐데. 해오면. 다음 주 월요일 2개, 다음 주 금요일 3개 하면 돼. 아야, 자꾸 이렇게 미루면 어떡해.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리고 복습 한번 들어봐야 돼. 테스트 들어봐. 자. 정말. 정말 얘네 오늘 외부 직원 6에서 11번까지 단어 테스트를 했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6에서부터 오늘 하는 데까지 15까지 단어 테스트 할 거예요. 누적으로. 아, 한번 딱 다 해버릴까? 1부터 다 할까? 뭐요? 네. 설마 죽겠어? 사람이 쉽게 죽진 않아. 아, 조상님 뵈러 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재원아. 재원이 나왔냐? 재원이가 이거 저기 누구냐? 은수야, 미안하다. 은수 체크해. 너 때문에 지금 얘기해 준 거야. 뭐요? 아, 숙제. 숙제 얘기해. 하고 외부 직원은 16에서 15번까지 단어 테스트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16에서 15번이요? 16에서 15번까지.
16에서 15번. 아니 아니 6에서 15번. 미안. 6에서 15번. 아우 씨. 나 지금 잠깐 살기를 느낀 것 같아. 아니야.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6에서 15번. 6에서 15번까지 단어 테스트하고요. 외부 지문은 지금 요번에 11번까지 부분해서 했잖아. 그 12번부터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15번까지 부분해서 들어가는데 11번과 앞쪽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성질만. 아? 부분해서 뭐 많이 안 어려졌지? 그 다음에 어법 변형이 지금 6번까지 했잖아. 7번부터 한 12번까지 어법 변형 들어갑니다. 어법 부분해석은 오늘 한데 12번부터 15번까지라고 알고 있어. 일단 12번부터 15번. 교과서는 이번에 숙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해오면 되니까. 그거 해오면 교과서는 일단 놔두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교과서는 테스트 또 들어가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테스트 내용이야? 찍어도 돼요. 다음 일요일쯤 내가 또 보내줄 거야.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나 찍지 마. 자, 15분 갑니다. When photograph came along in the 19th century, painting was in crisis. 자, 당연하지 않을까? 그지? 사진이 came along 나타났을 때 언론은 무엇을 따라서 줄곧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진이 나왔을 때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그랬을 때 여기까지 그랬을 때 painting은 주어 그림이라는 것은 was put 놓였다 in crisis 위기 속에 놓였다. 유화가 회화가 그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The photograph, it seemed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It seemed that the photograph did the work. 이렇게 하면 되지? 삽입 때 들어간 거야? 뭐인 것 같았어요? 심은 자동사야? 수능 테스트 안 돼? It was seemed 이런 거 없어? 그냥 it seemed야? 뭐인 것 같았어요? 뭐인 것 같았냐? 사진이라는 것이 did, 했던 것 같았어요. 뭘 했어요? The work,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이야? Of imitating nature, 자연을 모방하는 일.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진 그대로 찍으니까 better, 더 잘, 뭐보다 the painter가 ever could 여직 ever라는 것은 항상 ever라는 것은 그 전부터 그 때까지 쭉 이런 느낌이야. until now의 뜻이라고 이해가지? until 때 여기 과거니까 until 때인지 화가들이 그 전부터 쭉 해올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잘 모방하는 일을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지? 화가가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사진만큼 똑같겠니? 정확하겠니? Some painters, 어떤 화가들은 made, 만들었어요. Practical use of, 뭐야? Make use of지. Make use of가 뭐야? 사용을 해야 되냐? 덩어리도 동사로 보는 게 나아요. Practical use니까 실질적인 사용을 했습니다. The invention, 그 발명을. 그 발명이 뭐 있어요? 여기서? 사진. 포토그래프시죠. 그죠? 사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해. 아, 화가가 사진을 활용했대? 그럼 사진 찍어놓고 그거 보고 그냥 베꼈나? 그렸나? The work 있었대요. Impressionist painter들이 있었대요. Impressionist가 뭐야? 인상주의죠. 인상주의 학파 화가들이 있었대요. 걔네들은 누구냐면 who used, 사용했어. 뭐를? Photographer를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painting 아니야? They were painting가? 그치? They were painting.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모델이나 풍경을 in place of 그 위치에서 사진을 사용했다. 즉 모델이나 랜드스케이프의 장소에서 사진을 사용했으니까 얘네 대신 얘를 썼다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뭐 하지만 by and large, by and large 한 뭐야?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by and large 이건 수고야. 대체적으로 the photographer는요 was a challenge, 도전이었어요. To painting, to 전치사야. painting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was 두 번째 동사네요. painting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다 주어 동사 다 구분을 안 해줘도 괜찮지? 이렇게 핵심만 집어줘서. 어. 그리고 one cause 한 가지 보여야 되는 뭐 한 가지 cause 원인이었죠. 또는 대인연분이었죠. of 뭐에 paintings moving away다. 자 여기 잡아. 자 여기서 볼 거는 of 뒤에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뭐야? moving away 여기가 of의 목적어고 paintings는 뭐야? 소유격이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이다. 그러면 그림이 moving away 멀어져 가는 것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림이 멀어져 가는 것의 한 가지 원인이었던 거야. 뭐로부터 멀어져? 직접적인 representation 한 거야. representation 계속 나오네. representation,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나다, 상징하다. representation 대표 상징 뭔가 보여줘. 그렇죠? and 그리고 reproduction 한 거야. reproduction 하면 복제죠. 복제. 복제. 어떤 나타냄, 나타냄과 뭐 표현 편대고요. 표현과 복제로부터 사라지는 것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죠. To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20th century. 이건 뭐야? To는 전치사니까 방향성 양상. To the abstract 추상적인 그림으로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을 때 걔네들은 뭐 했다고? 사진을 잘 썼어. 뭐야? 풍경이나 어떤 모델 대신에 사진을 잘 활용했던 애들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그 사진이라는 것은 그림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잘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림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래서 원인이 되었던 거야. 뭐예요? 그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그 복제와 레프레젠테이션, 나타내로부터 사라져가는, 멀어져가는 원인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멀어져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멀어져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그림이 어디로 가는 거야? To the abstract painting으로 가는 거지. 추상학파로 가는 거지. 추상적인 거지. 20세기. 이해가냐? 풍경과 정물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려던 사람들이 사진이 나타나니까 이건 내가 한번 잘 그려도 사진이 다 해버리니까 아이씨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어디에? 얘가 못하는 걸로 가야지. 그러면서 추상으로 들어오는 거지. 얘 가냐? 그래서 피카소 나온다니까? 그래서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하고 났네요. did such a good job do a good job 하면 잘하다죠? did such a good job 진짜 잘해서 사진이 사진들이 정말로 잘해서요. of representing 뭐야? 표현하는데 things 사물을 그지?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그들은 누구야? things죠. 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대로 in the world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 그 사물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겁나 잘해서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페인터들은 화가들은 were free to 해방이 된 거야. to look freed 그지? 풀어진 거야. to 뭐 하도록? look inward 안을 들여다보도록 그리고 represent 뭐야? 나타내도록 뭐를? 사물들을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이야. 여기는 뭐야? as they exist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여기는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대로 이제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추상적으로. 렌더링 하면 더 렌더가 무슨 뜻이야?
렌더 중요한 단어야? 여기 봐. 렌더 중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렌더 AD야. 렌더 AD로 기억하시고요. 렌더는 4형식 동사도 되고요. 5형식 동사도 돼요. 4형식 동사는 뭐야? A에게 B를 추가야. Give의 뜻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 5형식 동사는 뭐야? Make의 뜻이에요. A를 B로 만들자. 그래서 렌더는 이 두 가지 뜻으로 딱 쓰입니다. 4형식보다 5형식이 더 많이 쓰여요. 근데 한 6대 4 정도요. 둘 다 거의 잘 쓴다고 보셔야 돼요. 렌더 A, B로 기억하시고 A에게 B를 주다 또는 A를 B로 만들자. 이게 렌더야. 렌더 잘 나온 단어야. 렌더 주면서 이모션을 in the color 색깔에 있는 감정을 준대요.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을 native to the medium. 봐봐. A에게 B를 주다면 이것도 명사여야 되고 이것도 명사여야 되지. 감정적, 직접문적. 근데 뒤에 여기서 뭐냐면 native야, native. 형용사야, 형용사. 그리고 뭐 오형식으로 봐야 돼. 목적의 보호로 봐야 되는 거야. 목적의 보호자리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사도 나올 수 있잖아. 보호자리. 이게 지금 형사야. 잘 봐. 만들면서요. 만들면서요. 뭐를? 감정. 감정. 어디서? 색깔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색깔과 부피, 볼륨감, 그리고 라인, 그리고 공간적인 컨피규레이션, 어떤 특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감성을 뭘로 만들어? 네이티브 투니까 원래 있던 걸로 만들면서 어디에? 더 페인터의 예술. 페인터의 예술 양상, 페인터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생각, 뭐 상상, 이미지네이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이해가세요? 네. 이해 안 간 것 같은데. 맞어요. 자리가 좀 많았어. 여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사진들은 대놓고 싫으면 어떡해. 아, 그래서 그냥 앞에 하는 게 좀 이렇게 끝내. 아니야. 사진들은 정말로 잘했어. 뭐를 나타내는 것을, 산호를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정말로 잘했어. 그래서 사진, 아니 저기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were free to look inwards. 자유롭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뭐처럼? 그들이 존재하는데 어디에? 그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대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만들면서요. 뭘 만들어요? 감정을. 그 그림에서 볼륨이나 라인, 이 그림이라고 합시다.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을 뭘로 만들면서 네이티브 페인터사. 그 페인터의 그 예술의 근본적인 것으로서 만들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거를 그냥 근본이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야. 사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끝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집에 못 가. 어차피 저 하고 가야 돼. 저 다 벼르고 있어 지금. 가면 큰일 나. 이 시험이 오늘 시험이 오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사진, 야, 포토그래피는 뭐야? 이건 사진 수리다. 네. 이렇게 붙은 거는 포토그래프는 사진 또는 사진을 찍다고. 사진 수리이 나타났을 때 19세기에 그림은 위기에 처했지. 사진은 뭐야?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았지. 그림이 했던 것보다. 근데 화가들은 실질적인 사용을 했어. 그지? 그래서 임프레셔니스트 화가들도 있었어. 사진을 사용했던. 모델이나 랜드스케이프 대신에 이 사진을 사용했던 임프레셔니스트가 나온 거야.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머릿속에 그림 그려놔. 확실히. 딱.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을 활용하는 임프레셔니스트가 나온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진은 그림에 대한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림이 점점 멀어져가서 추상적으로 가는데 원인이 된 거지. 그래서 사진이 나오고 임프레셔니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상화가 나오고 순서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이해하냐? 이해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진들은 너무나 그런 일을 잘해서 존재하는 대로 잘 보여줘서 화가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상력에 근거해서 사물을 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갖다가 예술가의
화가의 예술성의 근본으로 만들어 버렸지. 근본적인 것. 내지 않은 것으로. 아니야? 이걸 갖다가 여기 보니까 화가들은 내면을 보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대로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화가의 그림의 고유한 색상, 양감, 선, 그리고 공간의 배치로 감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 지경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렌더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렌더가 무슨 뜻이라고? 메이크의 뜻이라고. 메이크 만들면. 근데 그냥 의역이죠. 지경은 의역.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이고. 이거는 지경 내가 해놓은 거야. 지경을 내가 해놓은 거야. 그렇게 잘 보시고요. 됐어? 그 다음 시간 테스트네요. 확인했지? 그 다음 오늘 저거 해주가 저쪽에서 다 기다리셔.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가서 단호하고 오늘은 해고 가야 돼. 오늘 한번 해놔야 돼. 그리고 저거 뭐야? 아까 그거 저거 뭐야? 부분에서 다 했어? 예, 보냈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보냈어요. 잠깐만. 거기에서 질문할 거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설명을 잘했어. 네. 빨리 가서 해, 옆에 가서. 빨리 저기 자수 좀 가. 그냥 아파 보이는데.